정확하게 얘기하면 BJ와 스트리머에서 방송은 그 방송하는 분은 대회에서 우승하면 시청자보다 그냥 후원이 잘 터지지. 팩트를 얘기하면 시청자 늘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차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더 이득이지. 우승했다고 시청자가 수백 명이 늘거나 수십 명 늘진 않아. 제가 볼 때는 후원이 이제 수고했다고 예를 들어 무릎이 우승했다 아 그러면 이제 무릎 여러 편이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대회 우승했다고 시청자가 많이 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조금 알려지긴 하겠지. 근데 일단은 좋은 선적이 나는 게 좋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근데 솔직히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거는 대회 1등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는 리액션이야. 그냥 리액션. 일단 리액션. 아 입력이 잘 안되네. 왜 밑으로가 입력이 잘 안되지. 방금도 1 왼발 했는데 괜찮게 나가네. 미스터 황님 안녕하세요. 어 리액션이 좀 나이 이쁘다. 어 방금 레아 나왔는데. 그렇지. 내가 필요한 건 나는 방송 2년 전부터 스튜디오가 필요했고 몰라요. 지금 그 스튜디오가 내가 원하는 모두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여기보다 나을 거야. 아무리 거기가 바퀴벌레 나오고 식지도 못하고 해도 그거는 내 생활이고 그건 내가 불편한 거. 내가 불편한 거는 필요 없어요. 방송이 잘 돼야 돼. MBC는 야망이 있잖아. 내가 2년 전에 얘기했잖아. 나는 방송계 철권계 철구가 되려고 이 방송을 한 거지. 이걸로 뭐 먹고 살겠다 약간 용돈 벌어서 하겠다 이게 아니죠. 내가 오로지 방송을 돈을 벌기 위해서 했으면 나 조선소 가지 그냥. 왜 조선소가 뭐 연봉이 4,500인데 4년 전에 내가 그래 봐라는 연봉이 4,000원 한 달에 350, 400 받았는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걸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 비록 철구가 스타에서 1위가 아닌데도 철구가 스타 대통령인 듯이 비록 무릎이 있지만 예능으로 철권 대통령이 되겠다. 난 그런 마음으로 했죠. 실력 철구가 스타 1인지 아니잖아요. 근데도 대통령 됐듯이 나도 실력은 1위가 아니지만 예능으로 철권계의 대통령이 되겠다. 물론 그 꿈이 약간 좀 의지가 많이 꺾여서 문제이지만 그렇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지.
예전에는 기계값이 없어가지고 공전도 했지만 이제 시작이 됐네.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저리 가이. 원래 오늘 어제 방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아저씨 이제 퇴근했어요. 내가 방을 너무 오래 보고 있었나 봐. 오늘 가서 계약을 하고 이제 언제 입주할 거냐고 물어볼까 아닙니까? 그럼 한 3일 뒤. 왜냐면 장판도 주문해야 되고 지금 바로 가봤자 말 거 없으니까. 그래야 되고 이제 도와줄 사람 좀 도움을 받고. 뭐 장판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고 이제 요거 이제 장비도 정리하고 공개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많이 개인적인 생각이잖아. 이런 얘기 해주면 내가 많이 성공을 하잖아요. 몰라 성공을 저기서도 그냥 흐지부지해 갖고 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미래 모르잖아. 만약 내가 성공을 했다 동시송출해 갖고 옛날처럼 뭐 한 천 딸이 뭐 시청자 200, 300, 300 이래 갖고 아프리카 200, 브릿지 300 막 이래 갖고 성공을 했다 그럼 만약 어느 방송국에서 부르잖아요. MBC님 잘 나가는데 부른데 저 솔직히 말하면서 안 나갈 겁니다. MBC도 은근히 소심하거든. 날 도와준 사람은 나는 끝까지 게 에라 같이 예능 철거. 날 도와주고 날 믿어준 사람은 끝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사람이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최고죠. 특히 나이스 게임에서 날 부를 일이 있으면 나 절대 안 갈 거야. 한 번도 안 썼거든 나. 내가 나중에 시청자 보란 듯이 성공해도 나이스 게임은 내 절대 안 갈 거야. 스위치는 갈 거예요. 트위치는 내가 몇 번 써줬잖아. 3대3 한일전 할 때 아니고 맞지? 트위치는 날 몇 번 썼단 말이야. 아이씨 아이 약간 하단 쪽이 입력이 잘 안 되나? 나 방금 나라? 플스 좀 이왕이면 플스를 사실 분 있으면 사세요. 지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풀스도 팔아야지. 나중에 뭐 다시 사든가 그때는 나중 일이고 지금 저것 팔아갖고 장판이라고 사야지. 이거 잼을 피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 잼을 왜 피하지? 아 근데 저거는 뭐 굳이 급하게 팔 게 아니라서 그냥 필요하신 분 많은 분 이렇게 팔아야지. 팔아도 내가 안 팔아도 돼요. 어차피 있긴 있어야 됩니다. 야 이거 안 맞냐 왜? 아, 야 이거 맞을 것 같았는데. 그니까 그게 여러분 이 옛날에 내 국민학교 아닌가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모래 한 복판인가 길 한 복판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어. 그래서 물고기가 그래서 나그네님 저에게 물을 주세요. 그 나그네가 이래 얘기했습니다. 곧 있으면 저기 강으로 갈 거다 내가. 그때 여기에 물기를 넣어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은 필요 없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물 한 모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10만원, 20만원 이게 중요한 거지. 몇 달 뒤 100만원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스도 팔아갖고 지금이 중요한 거지. 나중에 팔아갖고, 지금 팔아갖고 나중에 다시 타면 돼. 얘가 맞았나 좀. 얘가 되실라나. 지금 나이가 급전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풀스도 지금 팔아갖고 나중에 다시 타면 되는 거고. 나중에 풀스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러시 캐시 이런 게 있는 거 아이가. 지금 필요하니까. 아 이거 맞았네. 야 졸라 아픈데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얘 게이드. 아 저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저. 아 돈 빌렸다니까. 우리 부회장한테. 근데 저는 그럼 이런 얘기하고 어이씨 무슨 방송하는 사람이 돈 빌린 거 얘기해요. 저는 거짓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필요할 때 필요하다. 또 에마지가 또 가식이 없지. 나중에 성공해서 갚아주면 되는 거고. 많이 못 갚았다. 그러면 뭐 신장 하나 떼어주고 그러면 되지. 아 후원 아닙니다. 50만원 빌린 겁니다. 빌린 거와 후원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스튜디오 급하게 안 갈 거면 솔직히 내가 천천히 돈 모아서 가면 되는데 요즘 내가 방송이 너무 정체됐다는 거 느껴갖고 지금 바로 갈라 했거든. 어차피 또 자리도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분한테 빌리고 나중에 갚아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맺지. 그러니까 내한테 필요한 게 150인 적절하게 150이었어요 150. 근데 이제 일단 내가 팔 건을 다 팔아보니까 일단 거제 상품권 그걸 70만원 팔았어. 그래갖고 이제 얘는 청가한테 50만원 빌리고 그럼 한 120.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야. 장판가면 카드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해볼 건 해보고 내가 할까. 근데 보증금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증금 100만원은 바로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0만원은 구해야 되니까 이제 얘는 촉구한테 빌린 거고. 방세 8만원 이건 내가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장판 이런 건 어찌 보면 카드로 하면 되니까. 솔직히 나도 사람한테 돈 빌린 거 진짜 오랜만이야. 한 몇십 년 만인 것 같은데. 내가 돈 빌려줘서 떼인 적은 많아도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돈 빌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지금 급전이 필요해갖고 돈을 빌린 건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빌린 기억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많이 빌지. 뭐 예를 들어가고 뭐 그냥 장난식으로 이제 설행아 있을 때 정의아재가 게임비 없다 3만원 빌려주고 뭐 2만원 빌려 이렇게 큰 돈을 정말 많이 빌려줬어요. 옛날에 아무부부한테도 몇만원씩 빌려주고. 근데 내가 돈 빌린 건 내가 사회생활해가고 처음인 것 같은데. 돈 빌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라운드 4
뭐 내일 줄게 만원 이런 거 빼고 어?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내일 줄 테니까 뭐 만원 이만원 이건 빼고 나의 첫 경험이 이제 예능 철권님이네. 자문하게 이겨봅시다. 와 이걸 맞나? 뿅! 까똑! 어 직원님 오셨네. 내가 원래 컴퓨터 까똑 안 했는데 컴퓨터도 까똑 깔아놔야 되겠다. 어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대님 개그 많이 올렸어요. 라운드 1 파이트. 아, 이 직원이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자, 이마 제가 힘드니까 거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직원님 빌리는 겁니다. 후원 아닙니다. 빌리는 겁니다. 에마제 성공하면 갚을 겁니다. 후원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어차피 다 아는데? 에마제 계좌번호 그거 다 아는 거 아닌가? 빌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후원받고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거는 항상 얘기를 해요. 만약 내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토끼 구단님한테 저번에 그때 대회할 때 차비 20만원 받은 거 이불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얘기를 안 하면 약간 조금 어둠이 보이잖아요. 공개를 하고 오! 공개를 하고 내가 이렇게 후원을 받고 빌려왔다. 아 빌린 건 아니고 후원을 받았다. 너무 고맙다. 약간 이렇게 밝히는 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후원을 받으면 항상 얘기를 하죠. 이불로 자랑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야지 약간 뒷말이 안 나오죠. 그리고 에마제가 나중에 스튜디오 차도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뭐야 도발했어. 성공하면 팬미팅도 하고 일단 에마제 성공하기 좀 도와주십시오. 시청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에마제가 여유가 돼야 여러분 뷔페에서 팬미팅도 하고 이번 여름은 끝났지만 뭐 다 내년 여름 때 뭐 저기 뭐 해운대라도 한번 모임하고 이러지 않을까 아이가. 그런 날이 와야지. 솔직히 올해도 아깝긴 아깝고 올해는 뭐 솔직히 나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휴가는 개뿐. 내년에는 꼭 좋은 데 갑시다.
팬미팅 보은 확 진짜 보으러 왜 가? 적어도 뭐 1박 2일 어? 저기 뭐 콘도 이런 데 한 잡고 좀 아니면 뭐 옛날 우리 블랙하고 라스베가스 팀하고 했죠. 그 송정 해수욕장 앞에. 그 사진이 있긴 있는데 그때 10몇명 찍은거 한 13년 됐나 그 사진 내가 드림위즈인가 그 사이트에 있을텐데 그때 네이버가 사진이 업로드 안되고 그때 드림위즈인가 거기에 사진 업로드했네 드림위즈 아직도 드림위즈 사이트 있습니까? 야 뭐 도발 대터프 존나 잘했습니다 Round 3. Fight.100개 같이면 절대 나올 수 없지.